갑자기 대본에도 없다. 해상 위에 계획에도 없다. 혹시죠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무나 한 명씩 그냥 야타 야타 하셔가지고. 또 한 번 탈 의향 있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올해는 없어요. 아 근데 일단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지금 우리 좀 워밍업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몸이 젖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몸 젖었고 바닷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1리터.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짱기가 좀 입에 남아 있을 때쯤 우리가 하기 딱 좋아요. 시청자가 뽑은. 1, 2위 레저 스포츠. 그렇죠. 바로 패들보드와 카약이었어요.
있어요, 저희가. 맞아요. 확실히 그 자전거 타는 것도 한번 배우면 안 잊어버리잖아. 이것도 한번 배우면 안 잊어버릴 걸? 맞아, 일어나는 거 똑같아. 그럼. 눈치껏 그 밉다 했던 사람을 우리 시원하게 받아야 한번 빠질까요? 그렇지. 와. 제 법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둔 들 무슨 상관이냐. 이쪽으로 내려서 도와줘. 아유, 저거 헛똑똑이 저거. 어? I will always love you. 자신 있습니다. 아니, 수영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10년 전 수영 강사였습니다. 와. 바다에서는 사실 바다 수영보다 노 젓는 게 훨씬 빨라. 맞아요. 지금 파도는 잔잔하고 잔잔할 때 빨리 대결합시다. 어,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우리 선생님을 내치고 우리 바다야 놀자 멤버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최악이었죠, 최악. 또래보다 지능이 가장 떨어지고 실력도 가장 떨어졌던 우리 조리조리 정은진 씨가 우승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최대의 이득이네요. 최대 목표를 세웠네 우리가. 아, 일단 우승 소감부터. 일단 전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제가 카약을 지금의 남편과 멀리 태국에서 여행을 갔을 때 이게 제가 배웠다고 했잖아요. 아, 긴장이 있으셨구나. 네,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전 이 영광을 제 남편에게 돌립니다. 아, 알았다. 고마워. 아니, 그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와, 선생님 아니, 솔직히 줄이 오래 하셨어요. 파도수영이 되게 힘든 건데. 파도도 오늘 되게 심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반환점을 더는데 저도 네. 제 보고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돌고 있는데 너무 한참 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한번 웃어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결과는 제작진대 바다야 놀자 우리 크루 중에서 우리 크루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회식은 뭐 이제 저희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해가지고 제작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하시죠. 아, 대박이다. 이렇게 됐네요. 깨끗하게 승복합시다. 아, 근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 회식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제가 또 부산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맛집을 알거든요. 제가 초대를 할게요. 아주 안락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집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뵙겠습니다. 바로 그 맛집에서 바다야 놀자! 집을 가져가려고 사실 7짜리 맛집 어딨는데 그리고 심지어 맛집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기와집 같은데 뒤에 이런 가정집에 맛집이 있긴 있어. 이건 조금 너무 고층 아파트에 너무 대리석이고 조금 냄새가 이거 봐 우유 봉다리 걸려있고 냄새가 나네. 이건 뭐야? 대리석 게지요? 그거 누르는 거야? 오픈. 아, 옆인 거 아니야? 아니 여기긴 눌러야죠. 뭐야 이거? 아 누가 이거? 진짜 신고 남자구나. 초가집 한 사람 아주 받아줘. 김포 남자 느낌. 뭐야? 오, 고마워. 이거 뭐야 이게? 너 냄새가 좀 나.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만든? 아니 너무. 예전에 집입니다. 사진에 저렇게. 누가 말한 맛집이 여기였어? 그럼요. 엄마. 아, 집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고급스럽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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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엄청 젊으셔. 아, 되게 젊으세요. 사장님 직구경부터 저희가 색 끌어야 될까요? 네. 그 전에 어머니 그 신나는 댄스타임 한 번 색 가져도 될까요? 신나는. 1, 2, 3, 4. 어머님들과 인터뷰도 뭐 댄스를 쳐달라고 하면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머리 돌리시는 어머니가 지금 이게 딸이 어머님한테 배운 건 아니면 어머니 딸한테 아니야. 배쳐준 건 아니야 정화가 지금 한참 뒤떨어져 어머님에 비해서 진짜? 정화 너 주리한테 배운 춤 한번 쳐봐 5, 6, 7, 8 죄송해요 정화 안 돼 진짜 안 돼 아 그리고 지금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 많이 준비를 또 해주셨네 3주 정도 예 3주 정도 음식부터 3주가 됐다는 얘기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막 뭐 음식하는 요리법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한번 이런 요리를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배고파서 다 먹어주고 배고파서? 배고파서? 어머니 저 무리 앉아서 먹는데 어머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진짜 이거 한정식 집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요즘 그런 집도 없어. 정식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되게 부피가 자르르 흐르네. 맨날 엄마가 라면 먹어라 이러고 밥 달라면 라면을 다 빨아 먹어라 이러고 그랬는데 언니랑 오빠들이랑 쌤 모신다고 이렇게 2주 전부터 요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수업. 아, 그러면은 어머님이 요리를 만드신 게 이제 한 2주 전부터 배우신 거니까 아. 맛은 아직 보장은 아, 맛은 보장 못해요, 저는. 일단 비주얼은 비주얼은 일단 최고. 저희 냄새가 또 맛있어요, 맛있는. 맛있는 냄새? 네. 냄새는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어머니 저기 그 거의 다 하셨으면은 와가지고 같이 저희랑 식사 같이 해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아, 저희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지금 빨리 먹고 싶습니다. 저희 그럼 같이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죽부터. 아 원래 어머님이 만드시고 어머님 만드시고 맛있나요? 네. 맛있어 어머니. 맛있어. 와 진짜 정화가 얘기했던 맛집 진짜네. 오빠가 우열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을 갈아서 정리를 이렇게 줄인 거예요. 진짜요? 아 그렇게 맛있는데? 대박.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난 지가 초여름인데 벌써 한여름이 됐어요 그죠? 역시 시간이 참 빨라 시간이 너무 빨라 같은데. 근데 다들 진짜 너무너무 난 재밌었던 것 같아 하면서 처음 딱 만났을 때 이런 게 있었지 않아요? 아, 우리 좀 잘 맞을까? 다 처음 봤으니까 주련이, 주련이랑 재성 오빠 빼고는 나는 재성 오빠랑도 뭐 따로 뭐 연락하고 뭐 그런 사이도 아니었고 오빠 스타일도 잘 모르고 그래도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주겠지라는 거는 이제 생각은 했었지 그래서 많이 의지했지 오빠를 아, 근데 우리 촬영하면 할수록 되게 잘 맞다는 느낌 되게 같지 않았어요? 다 사람이 너무 좋고 아니 혼자 말 나도 10년 나도 예능 한 장 10년 됐는데 정말 이렇게 케미 좋은 케미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대본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정말 진짜 잘 어울렸어요 제가 봐도 어머니가 보시는 게 제일 객관적이야 사실 맞아 맞아 네. 딸로 안 보고 다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니까 네. 어머니 혹시 저희 방송 보셨죠? 저 앞에 놓고 다 보지 않아요 어머니 혹시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좀 재밌었던 부분 입장으로 재밌었던 부분 그건 제일 재밌었다 그런 것이 딱히 그렇게 재밌었던 건 없지 아니? 뭐? 아, 그거 있죠, 왜, 그, 부패 같은 거 달고 하는. 윈드서핑? 네. 그리고 막, 누워서 타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아, 그치. 막 빠지고 있을 때 되게 재밌었고요. 아, 저 빠질 때 재밌었어요. 네. 많이 빠졌어야 되는 거. 재밌었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오빠는,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힘든 거? 나는, 힘든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막.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거는. 진짜? 왜? 진짜? 내가 보기에는 매 순간이 죽을 만큼 매 순간 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아니야 엄살 피우고 아니야 나는 다 재밌었어. 야 니들 진짜 가만 안 둔다. 야 니들 지금 눈 가리잖아. 야! 그냥 그거 태원이 타서 가는 무슨 그거 얘기하려고 제트보트. 아 제트보트. 제트보트만. 그다음에 나... 또 딩기요트. 나 딩기요트에 그거 니네는 따로 타고 있어가지고 몰랐겠지만 나 그 줄에 손 묶여가지고 30분 더 끌려다닌 거 알아? 맞아. 거의 한 30초 정도 넘게 끌려다녔어 계속. 내가 몰랐는데 그 줄 엑셀이잖아. 그 줄을 살려고 처음에 잡은 거야 물에 빠졌는데 근데 그걸 내가 땡긴 거야. 그럼 더 빨리 간 거야. 그러니까 물에 끌려가지고 정말 분실처럼. 나는 이것도 어렵지만 너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어 맞아 맞아. 나는 이거 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어. 이게 어려웠어. 머리에 다 습득이 안 되니까. 근데 딩기요트는 이제 유럽 배웠을 때 되게 복잡한데 실제 이제 이제 해보면 되게 쉬워요 사실이. 이제 하는 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제 끝이 되게 이제 부족하다 그렇게 해도 나서 되게 좋았어요. 딩기요트? 나 제일 재밌었던 것도 근데 나는 사실 딩기요트다. 딩기요트? 제일 어려웠는데 제일 재밌었어 진짜로. 맞아. 다음 시즌 혹시 이번 시즌에 아쉬웠다거나 뭐 놓쳤다거나 혹시 뭐 제작진에게 바라는 점 이런 것들. 더 많은 종목의 이제 해양 레이업전 스포츠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다면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 너무 해보고 싶어요. 스포츠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요. 아 다이빙. 아 진짜 저는, 맞아. 저는 그 CF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 로켓처럼 막 나가던데 막 발에. 아, 누나 누나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 하고 있었어요. 약간 그게 뭐지? 발에다가 붙이고 아이언맨 주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거 뭔지 알아? 맞아, 맞아, 이름 맞아, 이름 뭐였지? 뭔지 알아? 아 그거 진짜 근데 멋있던데 그거 잘 타면. 맞아. 아, 괜찮아요. 나는 오늘 제트스키. 제트스키. 아, 우리가 제트스키 못 타고, 우리가 직접 뭐라 해야 돼? 그건 이제 아마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리고 나는 이거 하면서 제트스키도 있었지만 바다에서 그 에드볼룸 같은 거 가나 말고 바다. 바다에서 에드볼룸 같은 거 막 이렇게 띄워놓고 앉으면 확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 물놀이기구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그 막. 풍선 같은 거 바다에 띄워놓고 뒤에서 친구가 뛰어내리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뛰어나가는 거 있잖아.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이것도. 나 웨이크보드 이런 것도 타고 싶어. 알았어. 웨이크보드? 웨이크도 우리 안 탔지. 수상스키는 좀 타고. 웨이크는 근데 사실 나는 저 민물에서만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물 관계죠. 바다야 놀자인데. 민물 아니야 아까 우리 그거 할 때 수상스키 할 때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계셨어요. 아, 꼭 민물 아니라도 파도가 높지 않은 이상. 아 진짜? 아 일단 난 여정도 여정도.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아이언맨. 그거 말고 하나 더. 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패들. 아니 우리 처음에 SUP 할 때 초등학생도 한다고. 근데 난 그거 좀 처음엔 어렵긴 했었어. 맞아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다들 너무 고생하신 거 알잖아요. 우리 다 고생하신 거 알고. 아유. 박수 한번 줍시다 제작진한테. 자. 우리 마지막을 사실 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네. 우리 마지막 회에 경환의 어머니께서 정말 맛있는 만찬을 차려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맛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 맛집이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봐요.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해. 정말 웬만한 한정식 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맛도 훨씬 더 있었어요. 예, 어머니. 아예 많이 벌어요, 이제. 이것도 오빠가 준비한 거?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재밌으신 어머니. 음식 솜씨도 굉장하십니다, 어머니. 아, 2주라고 하기에는, 2주를 배우셨다고 하기에는 한 20년 동안 장인으로 요리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의 놀자 시즌 함께한 소감 한 번씩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정원 씨 어땠습니까? 좋으세요? 네. 우리가 진짜 땀 흘리고 또 춥고 떨면서 했잖아요, 한 것만큼. 그보다 더 잘 나오게 된 것 같고 30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즐기고 있구나 이게 보여서 너무 좋았고 우리 네 명의 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작진 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프로가 애 낳고 첫 고정 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있고 정말 이 프로그램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으면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됐었고 근데 이제 공포를 없애줬다는 거 저한테는 이 올 여름이 뭔가 새로운 도전과 모험과 뭔가 없는 게 많은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멤버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훌륭하네. 우리 쌤은 네. 어땠어요? 쌤은 되게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되게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고생했다. 나는 뭐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아. 혼자 가면은 얼마 못 가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그걸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끼리 너무 좋은 추억을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재성이한테 감사할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오늘 이제 그 카약 타면서 제가 넘어졌잖아요. 네. 형이 막 와서 도와주는 모습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아, 내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경을 하고 있는데. 근데 빠뜨린 게 이 사람이잖아요. 빠뜨린 게 이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 맞아. 끼라! 아니, 아, 생각 못했네. 서툰한 건 역시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저희는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외치시면서 더 내년을 기약해 주시죠. 받아야 하면 놀자 코멘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다야 놀자 시즌 4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년에 뜨거운 여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다야 놀자! Ha ha ha!